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 협상 다 이끌어가면서 요즘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왜 민생을 이렇게 놔둬도 되느냐. 근데 민생 챙길 생각은 안 하고 패스트트랙이라고 뭘 빨리 가자고 하는지 봤더니 이제 이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근데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기획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쉽게 정의하자면,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문재인 선거법은 네모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저 네모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좌파식 집권 연장법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민생 파탄법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 왜냐, 문재인 선거법대로 하면은 결국은 좌파 세력이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조금만 잘하면 대원 확보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좌파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년에 이 국회 내에서 이 좌파 세력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 이제 대원 확보성까지 한다면 저희 대한민국의 정책은 왼쪽으로 한참 좌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민생이 더욱 파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선거법을 민생 파탄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선거법이 정치 문제인지 알았는데 이것이 곧 경제 문제이자 민생 파탄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정용기 의장님께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은 네모다. 저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자, 저거 저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 화법 그대로 좀 하자면 공수처법은 문재인 특수수사대법이다라고 얘기할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민생침해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수처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 살면서 분쟁이 다 있게 되잖아요. 법적 분쟁이 있게. 그러면 수사기관, 사법기관, 법정 이렇게 거치면서 그 분쟁이 정리되는데 그 경찰, 검찰, 이 그 법원 여기를 통제하겠다는 거니까 여기 이 경찰 고위 간부 또 검사 판사들을 평상시에도 감시하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그리고 그런 판결하면 바로 체포하고 또 기소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는데 이거를 공정한 법의 잣대가 아니라 좌파 이념의 잣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판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는 그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 그런 강제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 정상적인 자기가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게 전부 좌파 이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단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삶의 어떤 문제로 바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면에서 이게 공수처법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 민생을 침해하는 민생 침해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재인 특수수사대법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높은 사람들 잡아 가두는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 결국에 내 생활에 좌우의 기준으로 나눠서 법을 재단하면서 결국에 일반 국민들의 법 질서, 법의 신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민생침해법이다.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내리막길입니다.
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숫자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 경제는 숫자가 필요하고 그래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면 소비가 증가해서 GDP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켰을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사이에 30% 혹은 뭐 5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민간 투자하고 고용과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GDP 성장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혹자는 이게 뼈대 있는 이론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지명도가 낮은 이런 이론. 제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글 스칼라에라는 각 논문에 인용 빈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논문들은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논문들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요. 이렇게 무슨 뭐, 얼마 안 돼요. 200회, 무슨 뭐, 100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학계에서 중요한 논문이 있으면 그걸 읽고 자기 연구에 활용해서 인용 빈도수가 올라가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은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보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도수가 낮죠. 자, 그런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론으로 부각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이론을 정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심각한 민간 투자 감소가 일어났어요. 경제에서 이 투자는 생산 능력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때가 7분기 동안 계속 민간 투자 성장률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재 요즘 4분기 마지막 1년 동안에는 아예 민간 투자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간 투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지난 10년을 비춰보면 별로 없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지금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는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덜한 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분기 동안 연속해서 이 민간 투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앞으로 다가올 지금 먹구름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얘기를 하는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렇게 민간 투자가 감소했을 때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다음 분기에 1.84%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1.5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좋아져봤자 2.0%를 좀 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반전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투자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5%대의 성장률은 거의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투자가 갑자기 살아나기는 어렵거든요. 기업인들이 갑자기 뭐가 바뀌어갖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한 고용을 보면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15세, 64세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의 취업자가 약 34만 명 넘었습니다. 사실상 반면에 지난 정권에는 고용률이 3.5% 증가했고 약 180명의 취업자가 더 생겼어요. 이 180명 플러스와 마이너스 34를 비교해 보면 지금 정부의 경제 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요. 15세, 64세 고용률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2018년도. 계속 고용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영향학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그 전 정부 하에서는 이게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 많이 늘어나고 적게 늘어나고 했지만 계속 늘어났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네가티브 아니면 영향학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그러지만은 사실상 이 숫자는 다 정부 통계청에서 받은 숫자들이에요, 제가.
이건 정부에서 정부랑 저랑 다른 숫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은 지금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은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투자가 감소했죠. 고용이 감소했죠. 기술 수준은 별 변화가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보면요. 이게 지금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이 녹색 선이 뭐냐면 전 정권의 경제 성장률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인데 지난 6분기를 보면은 6분기 중에서 5분기가 지난 정권의 경제 성장률 평균에 못 미칩니다. 어떤 때 한참 못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주도하고 있는 이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해서 현재 투자 나빠지고 고용 나빠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GDP가 나빠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더 좋아질까? 저는 그런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걱정해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국 경제는 내리막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아예 본격적으로 좀 덧붙여서 좀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윤창현 예. 교수님. 예. 네. 그 뭐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조금만 그 추가를 한다면 그 지금 이제 심각한 미래 세대 등골 빼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그동안 20조 원 정도 여유 자금을 쌓아놨는데 전 정부에서 해놓은 거죠. 그걸 이제 뭐 2인실까지 해준다. 1인실의 일부를 해준다. MRI를 해준다. 참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올해 벌써 재정, 저 의료보험 재정이 적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면 20조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한 4, 5조씩 적자 나면 20조만 한 4년, 5년이면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막 천문학적인 의료보험료의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그걸 누가 다 내냐? 지금 청년들이 이제 다 내야 되겠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 급여도 드리지만 그 퇴직하고 퇴직연금, 연금을 드립니다. 아주 저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연금보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면은 또 부인까지 혹은 파트너까지 유족연금을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군인하고 공무원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940조 원. 근데 공무원 군인이 120만 명이니까 120만 명의 유족연금까지 다 합쳐서 940조인데 17만 명을 드린다. 계산 단순하게 보니까 연금 부채만 130조 원 늘어나요. 누가 냅니까 그거? 다 미래 세대들이 내야 될 돈입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700만 명인데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드립니다. 좋죠? 그러나 2025년 되면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도 지금 노인 인구가 50%가 늘어나요. 한 6, 7년 지나면. 그거 누가 다 냅니까? 그거 다 미래 세대가 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국민 세금 알기를 정말 아주 너무 쉽게 알고 너무 힘들게 일해서 그 혈세라고 부르는 세금을 국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난하고 부자건 세금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내는데 그걸 걷어가지고 공무원을 그렇게 늘리고 의료보험은 물론 세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일종의 국민 부담금인데 그것도 뭐 세금이랑 거의 똑같죠. 왜냐하면 의료보험은 또 소득 그 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누진적인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의료보험. 그래서 의료보험을 세금에다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소득 평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가부채는 늘이지 세금은 막 써대지 이번에 버스 문제도 52시간 문제 결국은 또 국민 세금으로 풀어버리고 최저임금 뭐 보조 준다고 그래서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한테 많은 걸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석유가 발견돼서 돈이 벌리기 시작할 때 그 과거에 국회에서 그 석유 나왔을 때 노르웨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석유 팔아가지고 돈 다 써버리면 미래 세대는 혹시 석유가 고갈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때부터 노르웨이 분들은
석유 판매 대금의 80%를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20%만 쓰자. 80%를 저축해서 계속 또 굴립니다. 그게 노르웨이 국보펀드고 그 돈이 지금 1조 달러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보펀드고 노르웨이 국민이 500만 명이니까 나누기 하면 1인당 2억 원이에요. 1000대1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미래 세대를 배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미래를 위해서 뭘 남기자. 이런 그 아주 멋있는 결정을 통해서 지금 1인당 200, 그렇게 많은 2억 원의 돈을 해놓고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 그 돈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굴려서 무려 5, 6%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노르웨이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 이게 뭐냐 도대체. 미래를 위해서 뭘 쌓아놓고 더 만들고 투자를 하고 더 갖고 놓고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쓸 수 있는 많은 재원들을 여기저기다 생각해서 좀 더 여유를 만들어 놔야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미래 세대 등골 빼먹기로 그냥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만 살고 이제 미래는 뭐 없는 거냐 욜로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책 속에 들어있는 세금 우습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미래세에 대한 배려 하나도 없이 나중에 청년들이 나이 먹어서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수많은 그 부담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도 되는 거냐 이런 면에서 지금 세대야 뭐 약간 더 채택이 오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운용 방식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우습게 알고 부채를 우습게 하는 방식을 좀 지양하고 제대로 된 좀 미래를 배려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 그리고 누가 더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거냐 아까 첫 세션에서 뭐 꼰대 나오고 뭐 막 이랬는데 진짜 꼰대는 저쪽입니다. 제가 볼 때 저렇게 그 미래 세대를 이렇게 함부로 그냥 그 다 빼먹고 부채를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의료보험 하나만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런 모든 정책이 정말 그 미래 세대를 배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정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말 지금 이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런데도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저렇게 선거법 공수처법만 가지고 저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저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아까 진짜 꼰대는 저쪽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진짜 꼰대 정권, 진짜 꼰대 정당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절로 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꼰대 뜻이 결국은 남의 이야기 안 듣고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게 꼰대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세요.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선거법 이야기 조금 더 드리면 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표를 찍었는데 내가 찍는 국회의원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결정되는지 모르는 내가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잔뜩 늘리는데 그것이 내 표를 한번 행사해서 그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이번 문제인 선거법입니다. 수학 공식이 6개 나온다고 하죠. 그 가운데도 추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위헌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당에다 찍은 투표는 나중에 비례대표 계산할 때 표값이 적게 계산이 돼서 우리 당 정당 전체 투표율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지역구 의원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면 비례대표에서 한 자리도 못 가져가게 되니까 우리는 적게 계산이 되고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의 표를 찍은 경우에는 과다 계산이 되는 그래서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꾸로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은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확대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적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지금 이 꼰대 정당이 망쳐놓은 그 사회주의적인 실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 파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추경하자 뭐 이야기 많다는데요. 저희가 추경 보니까
사실은 전혀 이 뭐 재난 이런 수격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결국 명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무효화하고 철회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늘리고 비례대표도 늘린다면 이거는 국민들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의석수를 늘리자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슨 꼼수를 써서 일단 속여먹은 다음에 반드시 의석수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의석수 늘리자 그랬으면 아마 난리 세상이 뒤집혔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공고하게 자기들의 그 친위 세력들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의석수 늘리자는데도 세상이 마치 조용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그런 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것은 그냥 좋은 정당이 아닙니다. 꼼꼼히 뜯어보고 살펴봐도 보면 볼수록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정당 그렇게 좋아지는 정당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문재인 정권의 민생파탄 그리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용기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최인 교수님 윤창현 교수님 앞서 1세션에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여러 청년 위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 시간을 못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자유한국당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